아니 넌 너무 어른이야? 아니 내가 여기 목요야. 난 또 고용이 있으니까 된다. 제발 좀 보시죠. 앞으로 후손들한테 부끄러울 줄 알아. 뭘 알고 그러고 다녀. 제대로. 빨리 탈환을 다 나라 다 썼잖아. 그 도둑놈들한테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비겁하게 말이야. 어? 전두환이나 박정희 때와서 말 한마디 해봤어? 돌 한 놈, 돌멩이 하나 던져봤어? 잘하시네. 민주화 되니까 엉뚱한 데 와서 뭐 자유를 갖다가 엉뚱한 데 쓰고 다녀. 자유를 찾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사람. 그게 어른입니까? 어? 아, 그럼 도른자 맨들면 되지. 왜 방해하러 다녀? 그게 어른이야, 그게? 후손들에게 전쟁 피하지 않는 분이세요. 어른이야, 꺼본 새끼들. 꺼본 새끼들. 그게 뭐냐,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지. 앞뒤 젊은 사람들은 앞길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막고 있어요. 맨날 빨갱이 타령. 무슨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전쟁이야. 빨갱이 얘기를 하죠. 오, 거짓소, 번을 해. 빨갱이가 나 빨갱이라고 저 간판 쓰고 다닙니까? 빨갱이보다요, 변경이 할 사람은 변경적인은요,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예?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빨갱이 소리 들은 거예요. 진짜 그때 누가, 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상황이. 지금. 아니, 그러면 연평대를, 어? 포기하는데. 야, 진짜.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있으라고요? 누가 저 옆, 신부가, 박정희 씨 신부가 뭐라 그랬어요? 예? 네? 그렇지, 정당화. 연평도를, 그 제대로, 제대로 보시죠. 그 앞에서 훈련한다고 해서 자국 내 옆에서 하는데. 내 나라에다가. 포탄을 터뜨려도 된다! 그게 정당한 겁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 일본 들었잖아.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앞머리는 다 잘라먹고 돌돼지가 또. 일본을, 왜, 저 일본을 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왜 우리끼리 어? 이런 얘기들이. 뭘 알고 있는 있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뭘 알고. 예? 어? 너희들도 가서 하면 되잖아, 자식아! 왜 방으로 다녀? 무슨 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없잖아.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국민이야. 그러면 국민이면 신부면 갈등과 화합을 조정을 해야 되는 양반이야. 뭐냐 말이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온갖 사기극을 펼치고 말이지.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냥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냥.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 노무현 때, 김대중 때 안 했어? 똑같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젊은 사람들은 앞뒤를 막지 마! 나도 하고 싶어요. 조용히 했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조용한 게 미용 문화인이에요, 문화인. 조용 중 대화하는 게. 막지는 마세요. 큰 소리 쓰면 내가 죽어, 죽을 건데. 그죠? 강제로 막으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역시도 강제로 내 권유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내 주권을 막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자. 어떻게 되신지 모르지만 내 자유에서 멈출 거예요. 얼굴을 다 못해. 무슨 놈의 짓. 나 찍지 마세요. 다 공개해. 여기 있어. 정부사 신분은 다 공개해. 얼굴 이름. 서울 대교군 왜 저 공개 안 하나? 어쨌든 20년 전에 박홍서강대학 총장 서신 말씀이 절절히 오라. 아유, 말도 안 되는 짓을. 아유, 되는 말을 하세요, 되는 말을. 아유, 했다고 반등을 찍고 서다. 갑시다.